안녕하십니까. 지베인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샤프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뭐냐? 바실리우스 베타 샤프트예요.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드라이버거든요. 저는 F1 시리즈에다가 바실리우스 베타 50S를 썼어요. 요즘 조금 이제 후지쿠라 샤프트, 뭐 크레이지, 뭐 투어 AD, 미쓰비시, 뭐 코드라, 파이 익스프레스 많죠, 샤프트들이. 근데 제가 바실리우스 샤프트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좀 의아했어요. 이게 좀 고가 샤프트거든요. 샤프트 가격만 110만원짜리, 무지하게 비쌉니다. 근데 왜 소개시켜주는 거야? 제가 약간 바실리우스 샤프트에 대해서 금액만 비싸고 성능은 그다지 뭐 뛰어나겠어? 라고 생각을 의구심을 가졌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어? 이거 바실리우스 샤프트 쓸만한데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이유가 있어요. 이 바실리우스 샤프트 베타 시리즈는 일단은 80톤짜리로 초고탄성 시트를 사용을 했어요. 그럼 기존의 샤프트하고 어떤 느낌이 다르냐? 기존에 나왔던 바실리우스 알파 시리즈는 좀 부드러운 느낌 계열의 샤프트예요. 팁도 미드로킥에 임팩트 되었을 때 좀 부드러운 느낌의 젠데 바실리우스 베타 샤프트는 팁이 강해요. 스윙 히터 및 히터들이 하드 히터들이 쓰기가 상당히 좋아요. 근데 느낌은 되게 뻣뻣한 느낌인데 임팩트가 들어갔을 때는 클럽이 딱 맞았다 약간 쫀득한 느낌을 전달해요. 특히 저는 이 F1 드라이버하고 바실리우스 베타 샤프트 궁합을 맞춰서 딱 써본 느낌이 기존보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탄도적인 면이 상당히 좋아져. 이상적인 탄도가 제 발사각도가 요즘 좀 사실 이상해졌지만 제가 잘 치도 못하지만 근데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. 근데 좀 낮아지고 있어요. 평균 발사각이 13도, 14도밖에 안 나와요. 그리고 두 번째, 그러다 보니까 탄도가 강한 탄도가 나와요. 이게 아무래도 샤프트 특징인 것 같아요. 강탄도를 보여주면서 스핀량이 확 현저하게 줄어요. 그래서 기존에 제가 썼던 플래티늄 샤프트보다는 한 10m 정도가 거리가 더 나오는 것 같았어요. 컨트롤 성능도 좋고,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실리우 샤프트가 팁 부분에서 잡아주는 면이 크고 임팩트 들어갈 때 샤프트가 휘임이 없이 일체형으로 들어오면서 임팩트 들어갈 때는 한 번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조금 일정하지 않은 골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듬도 빠르시지만 이제 템포도 빠르신 분이 계시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해도 상당히 좋고 가장 특징적인 걸 샤프트가 또 하나가 이 탄착구 형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. 내가 좀 덜 맞아도 이 탄착구 형성이 좋아지니까 조금 고급 샤프트로서 비거리 전 그리고 내가 약간 때리는 스윙 히터나 히터형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바실리우스 베타 샤프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바실리우스 샤프트는 50g대 SR부터 나옵니다. 그리고 50S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샤프트하고 헤드 장착에 따라서 이 샤프트 CPM이 좀 다른데 바실리우스 50S가 평균적 CPM이 245에서 252까지 나와요. 그래서 그 헤드의 삽입에 따라 다르고 웨이트에 따라 다르지만 하지만 내가 좀 더 파워히터다! 60S까지 써도 상관없어요. 토크가 2.9짜리에요. 빳빳할 것 같죠? 근데 내가 스윙스타 100마일에서 105마일까지 나온다. 충분히 버텨져요. 저랑 같이 뛰시는 동반 라운저분들께서는 50S, 60S, 70S까지 다 제가 꽂아드려봤어요. 어떤 분은 70S까지 드세요. 그런데도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. 임팩트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조금 도전적으로 임팩트를 강하게 주면서 탄착구 현상을 하고 샤프트의 필링을 그대로 느끼면서 강탄도와 저스핀으로 거리를 더 내고 싶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방향성까지 더 보고 싶다. 요번에 이 바실리우스 베타 샤프트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좀 고급 샤프트 중에 내가 뭐 금액을 떠나서 한번 도전해서 써보고 싶다. 바실리우스 베타 샤프트 아마 후회 없는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. 이상 바실리우스 베타 샤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